요 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건 이해했겠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하나는 저 속도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속도잖아요. 그 속도를 얘기를 해볼 거고, 또 하나는 h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h가 0으로 갈 때, 수심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수심이 0에 가까운 조건일 때 파가 어떻게 되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 식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겠나? 그러게, 그냥 그레디언트 구하면 되는데. 저기 책 146쪽이거든요. 굳이 쓸 필요도 없겠다. 씨. 수면파로 인한 유방향 성분이에요. 그래도 미분하는 게 귀찮으니까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씁시다. 우리가 y방향은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썼어요. 실제 y방향 변화가 있다면은 y방향으로도 퍼져나가는 파라면은 식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앞에 건 안 변해요. 뒤에 위상에 대한 항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식 지워버렸네. 우선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속도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그 아까 우리가 경계조건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P 구했죠? 속도 포텐셜. 걔를 집어넣으면은 걔를 집어넣으면 식의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랑 똑같이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니면 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이에요. K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수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한글로 분산관계식, 무한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기억한다면은 그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심을 생각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분산관계식은 수심에 대한 h에 대한 항이 살아있는 상태로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항이 살아있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 항 통째로 놓고 보면은 식이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근데 수심이 무한대로 간다고, 물 밑바닥이 저 아래 있어요. 되게 멀리 있다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h가 무작정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둘이 크기 같으니까 1, 1 해가지고 그냥 k가 되겠네. 수심이 무한하다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g가 여기로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은 gk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 수심에 대한 그 분산관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를 무한수심으로 볼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디까지를 무한수심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진짜 무한수심일 때는 얘가 1일 때가 진짜 무한수심이에요. 얘를 1로 볼 수 있을 때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수심의 분산관계식이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인 함수 같은 거, 사인 세타가, 세타가 좀 많이 작으면 사인 세타랑 세타랑 같다 하잖아요. 탄젠트도 그렇고. 세타.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하이퍼볼릭 함수도 똑같거든요. KH가 좀 많이 작으면은 얘가 그냥 KH랑 비슷하게 나와요. 작으면. KH가 작으면. KH가 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함수 자체는 1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에 가까운 정도? 아니면은 KH가 1보다 크기만 하면은 KH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가 거의 무한수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KH가 1. 책에도 그렇게 돼 있나? 1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책에 보면 하이퍼볼릭 함수가 얘가 1에 가까워질... 내가 헷갈렸어. 얘가 1에 가까워지려면은 KH는 3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은 모기가 있다. K가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그 다음에 람다가 1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이도 거의 3이잖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해주면은 뭐가 되냐. H가 2분의 람다보다 크면은 무한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분산관계식까지는 구했는데 수심이 적용되어 있는 분산관계식을 구했을 때 얘가 무한수심이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가 1에 가까워져야 돼요. 1에 가까워져요. 근데 실제 1에 가까운 숫자로 나오는 기준이 이 안에 있는 KH가 3 정도면은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값이 1에 수렴을 해요. KH를 3이라고 하고 쭉 풀었더니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의 반절 정도보다 수심이 크면은 걔는 무한수심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파장의 반절보단 수심이 깊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모든 문제는 무한수심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여기 앞에부터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해야겠다.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항을 볼 거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랑 하이퍼볼릭 사인인데 저거 그대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KH가 무한수심에 대해서 KH가 3보다는 크다예요. 아니면 진짜 무한 식이 잘 안 풀리면 잘 이해가 안 되면 H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H를 플러스 무한대로 놓으세요. 뭐 어차피 무한수심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얼마로 가요? 아까 우리 앞에서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 H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럼 결국에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2의 KZ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수심에서는 요 식이요. 얘도 똑같아요. 풀어놓고 보면은. 이 식이 저렇게 요상한 하이퍼볼릭 함수만 남는 게 아니라 2의 KZ로 간소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가 근데 보면은 이거 잘못 풀어놨거든요. 저도 이것보다 한참 고생했는데 이거 어디 써져 있냐. 무한수심 얘기해 보면은 식 4.26 그런 데 같은데 아니다. 식 4.21 앞에 식 4.21 앞에 보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하면은 수면에 가까울수록 제타가 0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맞나? 우리가 수면 아래로 갈수록이 마이너스거든요. 제타가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갈수록 얘가 커진다는 식이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수면 근처에서가 수면파 포텐셜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이 제일 커야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책 잘못됐어요. 어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 속도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 실제 속도 분포를 이제 두 개의 식으로 구할 수 있죠. 무한수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게요. 유한수심은 나중에 생각하고. 무한수심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이 2의 kz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사인 사인 있잖아. 나머지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똑같은데 한쪽만 사인 코사인으로 다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배웠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하면은 걔는 항상 1이잖아요. 같은 각도에 대해서. 그걸 여기에다 하려면 코사인 h만 남겨놓고 얘가 여기 분모로 가고 얘도 분모로 가면 되겠네요. 그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대신에 요 항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식이 뭐가 나오냐?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식은 뭐 어떻게 어디에 봤어요, 여러분들이? 변수 두 개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는 거. 이거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 이게 속도 분포가 원을 따라서 유선이 원을 따라서 형성되는구나. 무한수심에서는. 속도가 원을 따라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U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다고 쳐요. 시간에 따라 적분해주면 U가 움직인 궤적이 나오죠. W도 궤적 나오잖아요. 그 궤적,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적분해주면 그게 궤적이잖아요. 그 U에 대해서 해주면 이거 변화가 나올 거고 변화 각각 나오잖아요. 걔네들도 풀어놓고 보면은 사실상 원 함수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뭐 분모는 얘랑 비슷하게 뭐가 있겠죠. 얘도 1이 나와서 아 속도도 유선도 원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물의 입자의 궤적도 원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파 안에서 물 입자의 운동 V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서 운동학적 경계 조건 할 때 V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풀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V 얼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속도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 실제로 V를 구해보니까 걔는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 원운동을 하더라. 궤적도 원이고 속도도 시간에 따라 저렇게 변하는 그 원주 함수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면이 그러면 얕아지면은 수심이 얕아져서 수면에 가까우면 운동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식이 여기에서 h가 커지지가 않는 거죠. h가 0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그냥 h가 0이라고 하면 얘가 안 풀리네. 빼기 0이니까. 이제 요거를 h 추세를 여러분들이 그냥 h에 따른 저 함수 값들을 그려보면은 h가 크면은 2의 kz랑 비슷해지는데 h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운동값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u는 커지고 w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u에 붙는 애는 커지고 얘는 커지고 h가 작아지면은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요. 나중에 이거 식 써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다 보니까 수면파가 있을 때 수심이 얕아지면 여기에서는 원운동을 하던 애가 그 다음에 일로 올수록 원운동이 아니라 옆으로 늘어난 타원 형태의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커지기,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얘가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늘어난 타원 형태의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심에 따라서, 지금 수심은 됐고 수직 방향 위치 제타에 따라서는 운동 자체가 여기 씨, 왜 Y라고 썼어? 제타라고 써야 되는데. 제타가 수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제타,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 마이너스를 가지면 운동 자체가 작아지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지수함수 순으로 감소를 합니다. 운동들이. 그래서 운동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요. 여기도 똑같긴 해요. 근데 운동이 타원형으로 나온다. 더 가면은 더 좌우로 늘어난 타원으로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면이 변화에 따른 수면파의 운동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하나 그냥 넘어갔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오메가 제곱 분산관계식이에요. 이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냐 파의 속도? 파의 속도를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VP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위상속도라고 해요. 실제 수면파의 속도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수면파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댔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게 수면파의 속도였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보면 수면파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운동학적 경계조건을 쓸 수면파가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 파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한쪽으로 밀려가는 것 같죠? 이렇게 그 밀려가는 속도를,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속도예요. 진짜 속도 아니에요.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속도를 위상속도라고 하거든요. 걔는 이걸로 정의가 되고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수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0에 가까, 무한수심에서는 얘가 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요거 항만 남고요. 그럼 결국에 파의 위상속도는 지하 그대로니까, 중력과 속도니까 K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파의 위상속도는 K 아니면은 람다. K는 파수니까 람다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분산관계식에서 무한수심에서는 얘가 없기 때문에 또 T가 하나가 정해지죠. 이런 식으로 가고, 무한수심에서는요. 유한수심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대충 KH에 갖다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써져 있나? 그렇지.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안 써져 있나? 유한 수심에서는 요거 대신, 이게 이제 한참 줄어들면은 우리가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맞지? 예.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없어졌다고 치면은, 아닌데? H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니? 얘가 하면은 유한수심에서는 이게 아니라 루트 GH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탄젠트 KH가, KH 자체가 작아져요. 유한수심에서는. 그러면 그냥 거의 KH가 되겠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KH가 KH 정도로 작아지는 데에서는 이렇게 되면 KK 없어지잖아요. 그럼 GH만 남아요. GH만.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는, 무한수심에서는 VP가, 무한수심에서는 아까 뭐라고 썼냐, 루트 K분의 G가 돼요. 근데
유한 수심에서는 GH로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한 수심에서는 수면파가 파장에 따라 속도가 바뀌거든요. 근데 수심이 점차 얕아지면은 파장 상관없어요. 주기도 상관없이 GH에 대한 함수가 돼요. H는 수심이잖아요. 수심이 얕아질수록 위상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수면파는 어떻게 나오냐?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니까 파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가 느려지는 만큼 어쨌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면파가 높아지죠. 수심이 얕아질수록. 그래서 멀리 저기 바다 한복판에서는 어떤 판지 잘 모르는데 얘가 얕은 바다로 올수록, 해변으로 올수록 높이가 막 높아져요. 파가 느려지는 만큼. 높이가 높아져서 이제 얘가 이렇게 쑥 하고 덮어서 어딘가를 휩쓸고 그런 파도들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파도가 나면 바다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해안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급한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규칙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규칙파가 유한이거나 무한 수심을 가질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 원래는 원운동을 하고 원운동의 크기는 지수함수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뭐 그런데 수심이 얕아지면 원운동이 아니라 좌우로 벌어지는 타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의 전달 속도는 무한 수심에서는 파장이나 주기에 대한 함수였는데 유한 수심으로 갈수록 수심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큰 틀에서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는 규칙 우리가 선형화를 한 상황이고 선형화를 안 했을 때는 그러면은 수면파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 답은 뭐 책에 있겠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얘기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그런 수면파를 맞았을 때 다시 이런 선형 수면파로 돌아와서 선형 수면파를 맞는 벽이나 물체가 받는 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기 출석만 칠판 지울 동안에 다시 한번 써주세요.